안녕 얘들아, 난 코끼리야. 안녕하세요, 작은 쑥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와, 귀가 엄청 크고 코가 이렇게 길다란 코끼리 친구를 한번 손가락 인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 어때요? 너무너무 귀엽죠? 우리 오늘은 손가락 인형 코끼리 친구를 함께 접어봐요. 회색깔 색종이 한 장과 코끼리 눈을 만들어줄 흰색 색종이를 조금 준비했어요. 풀 가위 검정 펜 함께 준비해주세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십자 모양이 되도록 표시선을 접어주세요. 자, 가로로 먼저 접으시고 자, 펼쳐서 이번에는 세로로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짠! 십자 모양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뒤집어서 X자 표시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X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자,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짠! 이렇게 X자 표시선도 생겼어요. 자, 이제 여기 뒤쪽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눌러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뒤집혔어요. 자, 이제 이 뒤집힌 모양 여기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쏙쏙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게끔 접어주세요. 자, 이러니까 사각형으로 접힐 거예요. 사각형으로 접은 후 이 테두리를 이렇게 다리미처럼 쓱쓱쓱쓱 눌러서 다듬어줍니다. 자, 짜잔! 미니 사각형이 되었어요. 옆에는 두 개의 날개가 보이고 왼쪽에도 두 개의 날개가 생겼네요. 자, 이제 이 한 날개 있죠? 얘를 반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얘를 왼쪽으로 싹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날개 있죠? 얘를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이제 반대쪽으로 또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쓱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 뒤쪽을 위쪽을 뒤로 살짝만 접어서 이 뒤쪽 한번 돌려볼게요. 이 끝부분을 그대로 내려서 가운데 표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조금만 이런 식으로 앞쪽을 볼게요. 짠! 코끼리 머리 부분이 되었죠? 자, 이제 여기 이 앞부분은 코를 만들 거예요. 얘를 끝까지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고 다시 반으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었어요. 다시 다 이렇게 펴주세요. 짠! 선이 많이 생겼죠? 자, 이제 이 코 부분 있죠? 코 부분을 제일 처음은 아래로 먼저 내려주고
계단 잡기로 뒷부분 위로, 뒤로 한 번, 다시 아래쪽으로 한 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아주었어요. 옆쪽에서 보면, 짠! 자, 이렇게 계단 잡기가 되었죠. 이제 코끼리 코가 완성되었어요. 이 뒷부분은 어떡하죠? 네. 이제 얘를 그대로 앞으로 다 접는 거예요. 접어서 이 안쪽에 주머니가 있답니다. 이 주머니로 이 한 장하고 날개 두 개를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안으로 다 넣어주세요. 짠! 들어갔어요. 이 안쪽에 쏙 집어넣으니까 뒤쪽도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하고 코를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짠! 귀여운 코끼리 코가 완성되었어요. 귀도 엄청 크네요. 자, 이제 우리 눈을 만들어줄 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종이를 꺼내서 눈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릴 분들은 그냥 그리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흰 색깔에다가 검정색 눈동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위로 한번 오려 볼까요? 자, 눈동자 오리기. 자, 눈동자 하나. 두 개 생겼어요. 코끼리님아, 이제 풀을 준비해서 자, 눈동자를 붙여줄게요. 살짝만 칠하고 여기 코 옆쪽으로 하나 붙여주고 두 번째 눈동자도 이 끝부분에 이렇게. 와, 귀여운 코끼리가 완성되었네요. 자, 여러분, 이 뒤쪽에 머리 뒤쪽 여기도 살짝 붙여줄게요. 여기도 풀칠을 살짝 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위쪽에 꾹 눌러서 붙여줬고요. 손가락을 넣을 수 있죠? 짠! 이제 귀여운 코끼리가 완성! 오, 안녕! 나 만들기 정말 간단하지? 모두 잘 완성했겠지? 어? 뭐라고? 완성했다고? 오, 완성한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쑥쓰기,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